충청북도가 인구 소멸 대안으로 K유학생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법무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충청북도의 유학생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의 한 강당입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가 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충북 지역 대학들과 함께 직접 유학생 모집 활동에 나선 겁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유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1,600만 원의 장고 증명은 물론 시간제 취업 조건과 어학 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비자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산업이 원하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석박사과정에 그 장학금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재정 부담에서 면제해 준다든 이런 것은 지금 K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비자 발급 요건 완화로 유학생 1만 명 유치 목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